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어느새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수 작가님의 봄꽃은 다시 피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류 유산을 세 번씩이나 하고 자칫 병에 걸릴 수도 있는 불안한 아내를 둔 남편이 선진의 일기장을 보고는 본인의 고집을 꺾고 아내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우리 노을님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비율이 높아야 구글에서 영상을 널리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봄꽃은 다시 피고 지연이 신현수. 종점 다방 앞에 이르러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얼김에 찾아가긴 했지만 선뜻 안으로 들어서기가 쑥스러워서였다. 망설임 끝에 종점 다방의 나무 문을 열자 카운터 앞에 앉아 분첩을 두드리던 한복 차림의 여자가 내 쪽을 돌아다 보았다. 갸름하고 곱살스러운 얼굴의 그 여자가 오마담이라는 것을 나는 첫눈에 알아보았다. 손님 하나 없는 실내엔 동숙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저질러 놓고 오랜만에 듣는 문주란의 허스키 보이스가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때 오마담이 분첩 뚜껑을 탁 닫고 일어났다. 어찌나 세게 몸을 일으켰든지 팔걸이도 등받이도 없는 바스툴은 발랑 뒤로 나자빠지고 그녀의 폭넓은 자줏빛 치마 아래 굽높은 꼬꼬무신이 살짝 드러났다. 오마담은 바스툴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않고 연분홍 반해장 소고리의 옷걸음을 살짝 감싸쥐고선 소리쳤다. 또렷하면서도 촉촉한 리릭 소프라노 톤의 목소리였다. 예, 김양아, 동숙인지 금숙인지 그만 노래하라고 우리도 들어가자. 다들 새 집 찾아 기어 들어가는 야밤인데 우리라고 갈 데 없겠니? 탁자마다 행주질을 하던 아가씨가 턴테이블의 정지 버튼을 톡 눌렀대. 문주란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위는 금세 괴괴해졌대. 오마담은 그제야 나를 보며 예의 그 리릭 소프라노 톤으로 말했대. 영업 끝났는데요? 지금 가게 문 닫아요. 수줍어 보이는 눈매완 딴판으로 꽤나 야멸친 말본세였대. 하지만 나는 터벅터벅 안으로 걸어들어가 의자에 앉았대. 김양이란 아가씨가 물행주 된 손을 허리에 걸친 채 기가 막혀 죽겠다는 표정으로 꼬나보았대. 그러든 말든 나는 한껏 정좌를 하곤 오마담에게 말했대. 커피만 한 잔 마시고 갈 거요. 블랙커피로다 한 잔 만들어 주시오. 그런데 오마담도 김양도 아닌 또 다른 아가씨가 되바라지게도 빈잔을 주었대. 아저씨,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오늘 영업 끝났다니깐? 지금 이 시점에서 블랙커피냐 밀크커피냐 한 잔이냐 두 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영업이 끝난 시점이라니깐요. 요것 봐라 하는 괘씸한 마음과 너무 안해 하는 섭섭한 마음이 반반씩 들었대. 나도 몰래 말투에 치기가 서렸대. 그 시점 되게 좋아하네. 그래, 아가씨한텐 지금이 영업 끝난 시점인지 몰라도 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 종점 다방에서 블랙커피를 마셔야겠거든. 여기가 말이지 나한텐 보통 다방이 아니라고. 우리 선친이 단골로 매일같이 드나드시던 다방이라 이거야. 아무리 영업시간 종친 시점이기로서니 왕년의 단골 손님 자식놈한테 커피 한 잔도 안 주고 홀대하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상했다. 손진이란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자근자근 아파오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종점 다방한 구석구석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내 몸속에 흐르는 당신의 피와 마주쳐 가슴을 압박해온 때문이었을까? 곳곳에 흠집이 선연한 나무 다탁과 의자, 시대에 동떨어진 턴테이블과 레코드판, 유행과는 한참 먼 구식 차장과 재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에 걸린 밀레의 이삭줍기 그림, 그런 낡고 오래된 것들 속에 배어있을지 모르는 당신의 흔적들이. 아버지, 말년의 당신은 아침 몇 술 뜨고 나면 거기에 종점 다방으로 향했다.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핸드폰으로 가끔 행방을 물을 낮추면 당신 대답은 한결같았다. 어디긴 어디여, 종점 다방이지. 애비가 갈 데가 여기 말고 어디 있겠냐? 그럴 때 당신 목소리엔 어린애처럼 생생한 활기가 넘쳐 흘렀대.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40년을 몸담아온 교단에서도 물러난 뒤 아버지는 조금은 넋이 나간 듯 멍해 보였대. 그러나 종점 다방이란 네 글자를 발음할 때만큼은 잔물잔물한 눈가에 총기가 반짝 돌았다. 언젠가 내가 종점 다방을 궁금해하자 당신은 마치 우등생이 모범 답안을 대듯 꽤나 진지하게도 설명을 늘어놓았었다. 무엇이냐, 종점 다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한테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집이 별거요? 평일이고 공일이고 간에 아침 낮을에 감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 안에서 마음 편히 쉬고 노니까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게지. 딱히 약속을 안 해도 거기만 가면 친구들 만날 수 있지. 잠기며 바둑 둘 수 있지. 붓글 씻는 서예방도 따로 있고 졸림은 잠깐씩 눈 붙이라고 야전 배드도 두어 개 구석에 놔두지 않았겠냐. 나 같은 노인네 긴긴 하루 소일하기 딱인 거라. 그리고 오마담이라고 종점 다방 마담이 보통 마담이 아니잖냐. 나이는 서른 중반이라든가. 암튼 얼마나 참하고 싹싹하고 조신한지 뒷방 늙은이들을 다 지혜비대하듯 공손하고 반듯하게 숨긴단다. 궁뎅이나 실룩실룩거리고 다니는 궁전다방 럭키다시를 천박한 마담들하고는 차원이 달러. 암 다르고 말고. 언제 너도 한번 종점다방에 들러보아라. 일부러 올 건 없고 교육청에 올 일 있을 때 한번 들러봐. 애비 동무들한테 커피도 한 잔씩 돌리고 오마담하고 인사도 좀 트고. 하지만 나는 당신 생전에 그 소박한 바람 하나 들어드리지 못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석 달이 지나서야 종점 다방에 들렀으니까. 대학 동창들과 나라 경제를 안주삼아 3차까지 술집을 전전한 끝이었다. 동창들과 헤어져 택시를 잡는데 문득 머릿속에 종점 다방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취기 탓이었을까. 꼭 종점 다방에 가보고 싶었다. 마침 종점 다방은 내가 택시를 잡으려던 곳에서 멀지 않은 데 있었고 근처를 지날 때 이미 자리는 보아둔 터였다. 어쩌면 종점 다방은 내 마음속 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생전의 아버지는 틈만 나면 종점 다방과 오마담을 이야기했고 당신의 오랜 친구가 빈소에 놓고 간 부의금 봉투 중 하나엔 종점 다방 오영선이란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더더욱 아버지가 종점 다방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내 말은 즉각 효과를 보았다. 김양과 또 다른 아가씨는 시종일관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오마담만은 달랐다. 그녀는 굽높은 꼬꼬무신을 나붓나붓 내딛으며 내 쪽으로 왔으는 맞은편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았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메초롬한 외양에 비하면
눈매가 너무 수첩고 선하다고 생각할 때쯤 오마담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대. 어머, 손님, 청운동 이교상 어르신 자제분이시죠? 11월 말에 돌아가신, 맞죠? 오마담은 겨우 몇 초 만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알아맞혀버렸대. 하긴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진을 보면 꼭 지금의 내 얼굴이라 할 만큼 닮은 꼴이긴 했다. 그녀가 너무 빨리 내 정체를 알아버리는 바람에 나는 머쓱하고 당황스러웠대. 그래서 가벼운 목례를 하며 대충 얼버무렸대. 오마담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부의금도 감사히 잘 받았고요. 어머어머, 이 선생님, 어떻게 저를 다 아세요? 이렇게 영광스러울 때가. 오마담은 감격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서둘러 두 아가씨를 내보내고는 블랙커피를 손수 한 잔 뽑아왔대. 커피는 별로 뜨겁지도 않아 나는 숭늉 마시듯 단번에 후루룩 잔을 비웠대. 오마담이 여짓여짓하다 먼저 말을 꺼냈대. 빈소에 못 가벼워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가게 단골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제가 어지간해선 빈소에 찾아뵙거든요. 더구나 이교장 어르신은 유난히 절 이뻐해 주시고 저도 어르신을 많이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 최양이 휴가를 가서 제가 가게를 비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은 제가 이 선생님 만나 뵈려던 참이었어요. 어르신 유품이 있어서 그것도 전해드릴 겸 연락처도 벌써 알아놓았는데 아버지의 유품이 종점 다방에 있다는 말에 나는 솔로 정신이 반짝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 손지금을 한 것은 15년 동안의 교직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순진하고 부침성이 좋아 틈만 나면 담임인 내게 쪼르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던 녀석이었대. 그런 녀석이 그날따라 생고집을 부렸대. 전날 수학 단원 평가를 한 다음 채점한 걸 돌려주며 틀린 문제는 집에서 풀어라고 했는데 유독 녀석만 숙제를 해오지 않았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새 문제지를 주고 수업 시간에 모두 다시 풀게 했대. 친구들은 죄다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에 잘 풀 수도 없는 수학 문제를 저 혼자 풀고 있으려니 녀석도 속이 어지간히 상했을 것이다. 나도 조금은 가혹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녀석이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겠다며 울듯한 얼굴로 얼음얼음하는 것이었대. 그 점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때가 많았대. 그건 다 아내와 아내가 입양한 인형들 때문이었대. 내가 화를 내며 몇 번이나 안 된다고 했는데도 녀석은 징징거리며 때를 썼대. 순간 녀석의 얼굴에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인형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자동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갔대. 양보를 두어 차례씩 번갈아 때렸던 것 같대. 우악스러운 내 손길이 닿은 녀석의 작고 흰 볼은 금세 벌겋게 달아올랐대. 날이 바짝 선 얼굴로 달려온 아이의 어머니에게 나는 무조건 머리를 조아렸대. 손바닥도 엉덩이도 아닌 뺨을 때린 건 나 스스로가 용인할 수 없는 체벌이었대. 그날 나는 늦도록 빈 교실에 앉아있다가 어스름에 교정을 빠져나왔대. 그리곤 아파트 근처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카페에서 끝도 없이 술을 들이켰대. 그 밤 나는 술 말고는 그 누구와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대. 물론 핸드폰은 전원조차 꺼놓았대. 아버지는 내가 목속 깊이 연거푸 독주를 들이붓고 있을 그 시간 담배를 사갖고 오다가 길에서 쓰러졌대.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당신은 차 속에서 서둘러 세상과 작별했대. 새벽 2시가 넘어 귀가 안 나는 병원으로 달려간 아내 대신
나를 기다리고 있던 소영에게서 당신의 부엄을 들었대. 술김에도 불효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슬픔보다 커서 나는 마음껏 통곡도 못했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 살기를 고집했었대. 두 분이 30년 가까이 사시던 집에 나하고 아내가 들어가 함께 살겠다는데 당신은 부득부득 싫다고 했다. 그 무렵 나는 아내와 단둘이 사는 아파트, 인형들로 꽉 찬 아파트가 숨막힐 것처럼 답답했다. 내가 유년기에서 청년기를 보냈던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때가 곳곳에 묻어있는 마당 있는 너른 집에서 좀 푸근하게 살고 싶었대. 인형 말고는 만사에 관심 없는 아내는 좋다고 싫다고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면 어쩌면 아내가 인형들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도 했대.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계실 때야 두 분은 두 분대로 오붓하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단촐하게 살자는 뜻에서 분가했지만 홀로 된 아버지를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대. 그런데 아버지는 굳이 마다하는 거였대. 그럼 저희 아파트로 오시지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좁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합치려는 건데 아니면 이참에 아파트를 좀 넓은 데로 옮길까요? 아파트? 턱도 없다. 그 성냥갑 같은 데서 어찌 살라고.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살겠다는 건 딴 뜻 없다. 내가 불편해서 싫다는 기여. 내가 병이라도 들었다면 니들이 말 안 해도 당연지사 니들 신세를 져야겠지. 하지만 내 몸이 이렇게 성한데 뭐하러 서로 불편스럽게 한 집에 뭉쳐 사냐 말이다. 네 어머니가 가꾸던 집을 함부로 떠날 수도 없고 니들도 결혼하곤 줄곧 아파트에서만 살아와서 이렇게 낡은 한옥에선 못 산다. 아무 걱정 마라. 등산이며 낚시질 번질나게 댕긴 몸이라 밥이며 찌개며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 빨래야 세탁기로 들들 돌리면 그만이고 일주일에 두어 번 파출부나 불러다오. 네 어머니는 집에 남손 타는 거 싫다고 파출부 한번 부른 적 없다만 내가 청소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새기 몸도 약한데 이 노른 집까지 청소하랄 수도 없고. 이러니 가까운 노인네치곤 무양무양한 양반이 아니고 웬만하면 내 의견을 들어주는 편이었는데도 아버지는 합쳐 사는 일에 관해서만은 양보하지 않았대. 당신은 뜻대로 말년을 혼자서 보냈대. 나와 아내는 처음엔 적어도 하루 걸려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고 2주일에 한 번꼴로 당신 집을 찾아갔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꼴로 점점 뜸해졌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두 달에 한 번이 될까 말까 했대. 처음엔 아버지 혼자 그 텅 빈 집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나 또한 점차 그 상황을 자연스레 여기게 되었대. 그러한 당신의 말년이 행복했는지 외로웠는지 나는 몰랐대. 아버지는 한 번도 속마음을 자식인 내게 내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뜬 뒤부터 나는 자주 자괴감에 시달렸대. 내가 당신의 말년을 너무 외롭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을 임종했어야 할 시간에 술이나 퍼마시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커피를 리필해 주겠다며 주방 쪽으로 간 오마담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호들갑을 떨었대. 세상에 눈이 그냥 막 퍼붓네요. 다 늦은 2월에 이렇게 눈발이 날리다니. 이 선생님, 눈도 퍼붓는데 저하고 술 한잔 해요. 요 앞에 괜찮은 포장마차가 있는데 연탄불에 굽는 꽁치가 완전 끝내주거든요. 안 그러심 어르신 유품도 안 드릴래.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오마담은 구석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들어올렸던 긴 머리를 불어내리고 꽃핀 두 개를 양쪽 옆머리에 짓겨 꽂은 그녀는 영락없는 20대 후반의 아가씨였대. 지렁지렁한 한복 대신 갈아입은 빨강 스웨터와 진회색 고르텐 바지, 그 위에 걸친 검정 롱코트, 그리고 목 부분에 진진 두른 빨강 털목도리까지. 그 모든 것은 그녀를 노인 전용 다방의 오마담이 아닌 전혀 다른 여자로 변신시켜 놓고 있었대. 포장마차는 딱 두 자리가 비어 있었대. 소주 두어 잔이 들어가고 나서야 오마담은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대. 아버지는 아주 특별하고 멋있는 손님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대. 5년 전쯤부터 종점 다방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풍채로나 인품으로나 연어 손님 제칠 정도였고 당신 또한 종점 다방을 무척 좋아해 금방 단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5년 전이라면 어머니를 떠나보낸 직후였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년 퇴임 기념식을 2주일 앞두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협심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기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운명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한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갑작스런 이별, 40년 가까이 일했던 교단과 예정되었던 작별, 그때가 아마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으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모제를 치르고서 이틀, 정년 퇴임식을 마치고서 이틀, 이렇게 단 나흘 동안만 내 집에 머물렀다. 어머니의 49제를 치르기까지는 나도 그런 당신을 이해하려 했다. 한 동네에서 자라 얼굴에 여드름꽃 필 때부터 좋아했던 당신의 아내이자 내 어머니, 그이가 오래도록 갖고 온 집을, 그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을 아버지는 함부로 비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49제를 마친 뒤에도 아버지는 그 너르고 빈집에 고즈넉이 머물기를 원했대. 그랬던 양반이 말년의 허전한 심사를 종점 다방과 어린 오마담에게 기댔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없었대. 오마담은 소주 한 잔을 원샷으로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었대. 어르신께서 이 선생님이랑 며느님 사랑도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아주 반듯하고 효성스럽다면서요? 반듯하고 효성스럽다니 당치 않은 말이었대. 나와 아내가 진실로 반듯하고 효성스러웠다면 말년의 아버지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허무하고 외롭게 보내드리지 않았으리라. 오마담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에 날아와 꽂혔대. 심장에 꽂힌 비수를 뽑고 지혈제라도 뿌려야 했지만 나는 비수도 뽑지 못하고 지혈제 대신 쓴 소주만 털어넣었대. 아내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꼈었던 건 처형과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였대.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는 내가 모처럼 일찍 퇴근해 서재에 박혀있는 것도 모르고 전화통에 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대. 언니, 나 있잖아. 나래 도로 입양 보내려고 내놓았어. 세라랑 달리랑 나래랑 애들 셋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무엇보다도 옷값이 장난이 아니야. 걔들도 만날 같은 옷 입힐 수 없잖아. 그래서 요 녀석 때때 옷 해 입히면 저 녀석이 질투하는 것 같고 다 사주려니 요새 애들 옷값이 여북 비싸야 말이지. 걔들 사이즈가 또 여간 제각각이야. 옷을 물려 입힐 수도 서로 바꿔 입힐 수도 없잖아. 접대는 세라 목욕시키다가 걔 눈이 빠진 거 있지. 부랴부랴 새로 사다 끼우느라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달리는 또 어쨌게 머리 염색해주다가 실수로 걔 얼굴에 염색약이 묻었는데 그거 지울 때 내 심장이 다 녹는 줄 알았다니까. 글쎄 염색약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얼굴 색이 문둥이처럼 뭉텅뭉텅 뭉그러지더라고.
이쁘긴 이쁘두 개들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제일 눈 알 많은 나래를 입양 보내려고 눈 딱 감고 내놓았던 거지. 걘 이렇게 해도 이쁘고 저렇게 해도 이쁘잖아. 그래서 나 말고 딴 엄마 만나도 얼마든지 사랑받겠다 싶어 다시 입양 보내려고 한 거지. 그런데 언니, 걔랑 눈이 마주치면 걔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을 맺힌 것 같고 차마 못할 짓이다 싶네. 그래서 나래 오늘 도로 걷어들였어. 힘들고 돈 들여도 내가 끝까지 키워야지, 안 그래? 나래 걔도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을 텐데 엄마라는 인간이 자기 힘들다고 입양 보내는 건 못할 짓이잖아. 그 점 아내는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대. 어머니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온 것도 그맘때였대. 세기 말이다. 참말로 괜찮은 거냐? 어저녁에 내가 밑반찬 좀 해갖고 니들 집에 안 갔겠냐? 초인종을 눌려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비밀번호 눌러 문따고 들어갔지? 근데 세기가 말이다. 인형들을 죄 분해를 해서는 머리통 열어 누나를 빼고 다른 걸로 갈아 끼우고 있더라. 머리통이며 몸통, 허여멀건한 팔다리, 눈알 할 것 없이 식탁 위에 줄줄이 늘어놓았는데 어찌나 섬뜩하든지. 내가 기함을 해서 뒤로 나사빠질 뻔했지 뭐냐. 인형들이래도 개들이 좀 크냐? 꼭 두어 살 먹은 아이만 해갖고는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세계가 영 딴 사람 같고 이상한 거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어머니가 받은 충격을 이해할 수 있었대. 나도 언젠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인형 분해 작업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혼비백산한 적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아내는 인형 마니아가 되어버렸대. 세 번째 계류 유산을 하고서 처형과 떠났던 제주도 위로 여행길에서 구체 관절 인형이라는 돌피 인형 하나를 사온 게 화근이었대. 아내는 곧 돌피 인형에 빠져들었고 하나 둘씩 더 사들이기 시작했다. 인형의 숫자가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늘어나자 아내는 인형들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며 10여 년 넘게 다닌 직장마저 그만두었대. 덕분에 우리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인형의 집으로 변해갔대. 돈을 주고 인형을 사오는 거였지만 아내는 꼭 아이를 입양한다고 표현했대. 아내가 입양해 키우는 것들은 보통 인형이 아니었대. 어깨며 팔꿈치, 무릎 따위의 관절이 곰과 고무줄로 이어져 사람처럼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구체관절 인형이었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도 넘는 그 인형들에게 아이는 돈과 마음, 시간을 쏟아부었대. 아이들 옷보다 더 비싼 옷과 패션 소품을 사입히는 것은 물론 툭하면 안구를 갈아 끼우고 머리털을 직접 심거나 염색을 해주곤 했대. 사포로 턱을 갈아 갸름하게 만드는 성형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원래 그려져 있던 눈매나 입술선, 보라상을 시너로 지운 뒤 아크릴 물감이나 색연필로 새화장을 시켜주기도 했대. 아내는 인형을 입양해 키우기 시작한 후부터 자신은 물론 집을 돌보지 않았대. 당연히 시부모에 대해서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대. 그런 아내를 나는 어쩌지 못했고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대. 정신과 전문의인 소영은 아내를 많이 걱정했대. 제부, 선에 저러는 거 까딱 잘못하면 병될 수 있어. 선애가 어릴 때도 인형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어른이잖아. 어른이 돼서도 유년 시절의 취미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키덜트 속이라 하는데 선애는 보통 키덜트하고는 달라. 선애한테는 인형이 취미의 대상이 아니고 허전함과 상처를 달래주는 치유의 매개체거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인형 중독 상태야. 여자가 세 번씩이나 계류 유산 해보아. 더구나 세 분은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사돈 어르신들이 생각이 깊고 교양이 있으셔서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제부도 내색을 안 해 그랬지. 선에게 속이 오죽 썩었겠소? 다행히 사돈 어르신들이 갓난애 하나 입양하라 하시고 선에도 그러마했는데 제부가 반대하니 제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다 좋다는데 왜 제부만 싫다는 거야? 제부도 선에 저러는 거 싫고 인형들도 지긋지긋하지? 나도 어쩌다 제분의 집에 가면 가슴이 숨떡숨떡해. 그게 사람 사는 집이야? 인형의 집이지. 선에 지금 이대로 놓아두었다간 십중팔구 진짜 문제 생겨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얼른 결론을 내려. 정신과 전문인 내가 상담하는데 아이 입양하는 그날로 돌핀지 돌핀지 하는 인형들 제분의 집에서 싹 사라질 거야. 그리고 옛말에도 있잖아. 애 우는 소리가 나야 사람 사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처형은 덧붙였대. 아내가 인형에 중독된 건 아이를 제 몸속에서 세 번씩이나 잃은 허전함을 아이를 닮은 무생물을 통해 달래려는 일종의 자기 방위 행위라고. 나는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했고 마음 푸근한 처형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입양 문제만큼은 쉽게 마음 내키지 않았대. 소주 한 병쯤을 마셨을 것 같은데 오마담의 눈동자며 말씨는 또랑또랑하기만 했대. 이교장 어르신은 늘 우리 가게 첫 손님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문 열고 들어와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창 옆 고성석에 자리를 잡으셨죠. 그리곤 친구들이 하나 둘 얼굴을 내밀 때까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거나 무언가를 공책에 깨작거리곤 했다고 한다. 수필가로 등단해 작품집도 서너 권 냈던 당신이기에 거기까지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였대. 그날도 제가 블랙커피를 갖고 어르신 앞에 앉았죠. 어머, 그러고 보니 이 선생님도 아까 블랙커피 찾으셨죠? 두 분이 똑같으시다. 암튼 그날은 제가 앞에 앉은 것도 모르시고 공책에 뭔가 계속 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쓰세요? 애인 할머니에게 연애 편지라도 쓰세요? 하고 여쭈었죠.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뒤 제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무료하고 쓸쓸할 때마다 일기를 쓴단다. 할망구 데려와 평생 고생만 시키고 먼저 보낸 것도 마음에 걸리고 늙어서 자식한테 짐덩어리 되는 것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기 쓴단다 하시면서요. 그 공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돌아가시는 날 우리 가게에 놓고 가신 거죠. 그토록 꼼꼼하신 양반이 어째 이것을 우리 가게에 놓고 가셨는지 몰라. 오마담은 숄더백에서 잿빛 가죽 커버를 씌운 낡고 두툼한 공책을 꺼내 내게 건넸대. 마침 눈발이 굵어서 비닐 천막의 벌어진 내 귀퉁이 사이로 눈보라가 마구 들이쳤대. 내 얼굴에도 내 무릎에 놓인 아버지의 일기장 위에도 눈이 하얗게 쌓였대. 눈썹과 코와 뺨에 스친 눈발이 얼음보다 차가웠지만 눈보라를 피할 생각도 못하고 나는 망연자실 앉아있었대. 그러서나도 아버지의 유고나 일기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 당신이 떠나고 난 빈집을 아내와 함께 샅샅이 살폈다. 하지만 예전의 일기장은 몇 권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의 것은 없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수십 년을 머문 집이 아닌 종점 다방에 말년의 일기장을 남긴 것일까? 단지 우연이거나 실수였을까? 오마담이 내 옷과 아버지 일기장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는
위하여 하며 소주잔을 쨍 부딪혔대. 우리 단골 손님 중에 혼자 사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요즘엔 몸만 건강하면 나이 드셔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신가 봐요. 그래도 전 이교장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여쭤보았지요. 아드님과 합쳐 살지 왜 혼자 지내세요? 아드님 내외가 뒷방 늙은이 취급할 것 같아 그러세요? 이렇게요. 그날 저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옛기 오마다마 내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조신하고 어여삐 봤는데 아주 발칙하구나. 네가 우리 아들 내외를 감히 어찌 보고 엉? 탁자를 탕탕 치며 이러시는데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제 말이 많이 서운하셨던지 한동안 우리 가게에 안 오셨어요. 아버지가 종점다방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 일이 있고서 보름이 훨씬 지난 뒤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동안은 오마담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되었어야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약수를 하셨는지 얼굴이 불쾌하시대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오마담, 자네가 나더러 왜 혼자 사냐고 물어보았지? 내가 내 한몸 아직 감당할 수 있겠대. 자식한테 짐덩어리 되기 싫어 그리했어. 하지만 밤이면 옆구리가 막 시려. 죽은 할망구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는 집이라 더 그런 거라. 그리고 실은 또 하나 이유가 있어. 내 아들이 내 말이라면 거역하는 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안 듣는 말이 있는 거라. 그것 때문에도 내가 아들네랑 못 합쳐. 넓디 넓은 집에서 어른 셋이 멀뚱멀뚱 서로 얼굴 보며 살아보았자 그게 무슨 재미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드님이 무슨 말을 안 듣는지는 끝끝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대체 무슨 일로 어르신 속 썩이신 거예요? 안 그런 분 같은데. 오마담이 방실방실 웃으며 내 얼굴을 보았대. 나는 가슴이 턱 막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섰대. 그리고는 바깥에서 잠시 서성대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고 둘러대곤 술자리를 그만 파사고 했대.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마담은 예의 그 수저운 눈매로 언제라도 다시 종점다방에 들려달라고 했대. 나는 그녀의 눈매를 보며 생각했대. 아버지는 저 눈매를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외아들인 내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말년의 속내를 어린 그녀에게 털어놓았나 보다라고 빨강 털목도리를 머리에서 목까지 감아두른 오마담이 눈 쌓인 길을 앞장서 걸어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끔 흰 눈에 파묻혀 가고 있었다. 종점다방의 허름한 간판도 포장마차도 아버지 말년의 편한 말동무였던 눈매서 좋은 오마담도 바보 같은 나도 아내의 몸 안에서 생을 마친 나의 세 아이들도 그리고 아내의 인형들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들었대. 검정색 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당신의 필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은 머슬던 먹먹했대. 일기는 대부분 공책의 반 페이지도 채우지 못한 채 다음 쪽으로 넘어가 있곤 했다. 그러나 맨 아래까지 글씨가 빽빽하게 들어찬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49제를 치르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일기였다. 점심때 아들네 집에 들렀다. 처가 남긴 금목걸이 반지 팔찌가 자꾸 눈에 밟혀 새애기한테 전해줘야지 싶어 간 거였다. 두 살배기 아이라면 꼭 키가 고만할까. 새애기가 키가 제법 큰 인형의 몸체를 분리해
팔다리를 갈아 끼우고 있었다. 제 딴에는 시애비 왔다고 새밥 짓고 고깃국마저 끓여 점심을 차려주었지만 제대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새애기가 어쩌자고 저렇게 인형의 마음을 쏟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곱던 애가 머리도 부스스하고 얼굴도 퍼석퍼석한 게 꼴이 말이 아니다. 간단에 하나 들이자는데 아들놈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저러다가 새애기가 마음병이라도 나면 어찌할 것인가. 새애기가 인형을 끌어안고 사는 한은 내 집에 아들 내외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처가 그렇게 공들여 가꾼 집에 손자 손녀가 아닌 인형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야. 정신이 아득해지며 문득 잊었던 날의 어느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대. 그날 아버지는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 내가 있는 학교까지 찾아왔고 우리는 순대국밥집에서 소주 한 병을 놓고 저녁을 먹었대. 아직 퇴직 전이었던 당신은 교장 선생님이 의료 조회에서 연설하듯 진지한 어조로 나를 설득했다. 내 말은 후사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새애기가 인형을 끼고 사는 건 안쓰러워 더는 못 보겠다. 접대는 네 처형 되는 이가 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더라. 그이가 이러더라는 겨. 사돈 어르신들이 제 동생 잘 대해주시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동생 마음속엔 애를 못 낳는다는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은 그래서 갓난애라도 입양했으면 하는데 제부가 말도 못 꺼내게 한답니다. 제부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단다. 대명천지에 내 피 섞인 아이만 고집할 거 아니다. 마음 다해 정으로 기르면 그게 또 니들의 소중한 애가 되는겨. 그러고 애가 없어도 니들 내외가 재미있게 산다면야 우리도 아무 말 안 한다. 그런데 새애기가 지금 마음 둘 데가 없어 인형을 끼고 살잖냐. 일이 이러하니 아동복지회 같은 데 가서 사내든 계집애든 건강한 아이 하나 거두어 키우거라.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말을 일축해 버렸다. 후사를 이을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왜 입양합니까?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라고. 그날 이후 당신은 다시는 입양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양반이었다. 그랬기에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당신이 혼자 빈집을 지키는 걸 고집하는 이유가 입양 문제 때문일 거라고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마담의 이야기로도 당신이 남긴 일기로도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 왜 나는 바보 같은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말년의 당신을 그토록 외롭게 빈집에 홀로 남겨두었을까. 아버지의 집마당에는 목련이며 개나리 같은 봄꽃들이 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대. 넓고 휑하게만 느껴지던 집이 봄꽃들 덕분에 화사했대. 이제 이삿짐을 드리고 우리 세 식구가 들어오기만 하면 괴괴했던 집은 봄꽃처럼 환하게 피어날 터였대. 아기를 들쳐본 채 집안 곳곳을 둘러본 아내도 무척 밝은 얼굴이었대. 여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도배랑 장판, 페인트 칠만 했는데도 완전 새 집 같잖아. 더 이상 손볼 필요도 없겠어. 난 사실 진작부터 아파트 별로 안 좋았거든. 우리 애기 키우는데도 아파트보단 이렇게 꽃밭이랑 마당이 있는 집이 훨씬 좋을 거고 애기 좀 더 크면 타게 마당에 그네도 매달고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도 만들어요. 근데 좀 죄송하다. 아버님 혼자 이 넓은 집을 지키셨을 거 생각하니 아버님 계실 때 진작 들어와 살걸.
나는 그러나 웃음만 머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아버지 말년에 당신 혼자 빈집을 지키게 한 것도,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인형의 집으로 만든 것도 모두 나였으니까. 아내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었대. 내가 10살 때부터 결혼 전까지 20회 동안이나 살았던 집,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들이 켜켜이 남아있는 집, 그 집의 봄꽃 핀 마당을 거닐자니 가슴이 뭉클했대. 그때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아기 어르는 소리가 들려왔대. 아, 나는 비로소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대. 아버지, 이제 다시 이 집이 살아있는 집이 되었노라고. 그러니 당신 말년의 그 깊었던 외로움과 걱정을 이제는 거두시라고.